예, 반갑습니다. 예,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배우이면서 소리꾼이 이결 남은진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은진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남은진님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또 춤꾼으로 우리 또 전통 창극으로 여러 무대를 누벼오셨는데 우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것들 그러면은 우리 이결 남은진님은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건 좀 우리 것 전통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것 굉장히 일단 우리라는 게 정감이 있는 단어잖아요. 뭐 우리 엄마, 우리 친구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굉장히 소소하고 정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무형이나 유형이나 그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소외된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실은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거든요. 뭐 어떤 지역에 있는 특별한 향토 춤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성국극 같은 그런 지정되지 않은 그런 작품들도 그렇고요. 물론 뭐 지정이 나중에 되시긴 했지만 1인 창무극 같은 그 예전에 공옥진 여사님이 1인 창무극을 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것이 지정되지 않아서 소외돼서 나중엔 결국 거의 사라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잠깐 있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소중한 우리 문화 유산들이 네, 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있더라. 네. 사실 공옥진 여사 춤만 해도 지금 그렇죠. 그 고향에서는 아주 대단히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아주 그냥 그 집도 다 버려진 채로 있고 작품도 추스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대를 입는 또 아주 그 그럴싸한 또 춤꾼이 또 안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정된 것들은 그래도 조금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소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분명히 공옥진 여사님도 전통 판소리에 기조를 두고 계신데 거기서 약간의 재창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정이 더 늦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옛날 것을 그대로 내려오는 것만 전통이 아니고 뭐 오늘이 미래에 또 오늘이 나중에 미래에 봤을 때는 또 그 시대의 전통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필요한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결 남은진님이 좋아했던 우리 전통들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지금 뭘 좀 꼽을까 하지 않다가 내가 우리 이결 남은진님을 잘 아니까 네. 손가락이 멈춰질 정도로 우리 걸 다양하게 배우고 숙성을 시키고 그걸 표현을 해보고 무대화해보고 연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한번 돌이켜서 한번 우리 이결 남은진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체험해봤고 경험해봤던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을 이제까지 해보셨어요? 사실 뭐 깊이 있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태계원 산대놀이라고 중부지방의 탈춤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정문화재 흥보가 판소리도 했었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무용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 한국의 검술도 잠깐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조금씩은 하는데 사실 깊이 있게는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일본 무대도 네. 또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이제 여성 국극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일반 창극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페미니즘 쪽에 미디어 작가분하고요 같이 미디어 작업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런 많은 다양한 그 문화예술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뿌리를 익혔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야도 아니고 이를테면 악과물을 다 지금 익혀오신 셈인데 그런 걸 다양하게 접하면서 나름의 호람도 있고 긍지도 있게 좀 느끼셨을 텐데 그 소감은 어땠어요? 이런 걸 여러 분야를 섭렵하면서. 네. 전통을 배우신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하고 계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졌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실은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분야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여성 국극을 전 처음 접했는데요. 뭔가 국악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지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를 익히니까 다른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또 와닿기도 하고 그 처음에 한 가지를 접했을 땐 너무 어려운 그리고 좀 낯설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전통에 대한 것들이 호흡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익히고 나서 다른 거를 배울 때 또 같은 호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익숙해지고 편안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 비슷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동글동글한 뭐 그런 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자연의 것을 담아내기 때문에 악기도 나무라든가 이런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또 뭐 산, 해 이런 것들이 다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직선적이고 이런 빌딩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호흡도 동글동글해서 그러니까 자연으로 휴식을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제 조금 네. 우리 이길 남은지님의 그 배우로서 모습을 봤을 때는 남성 여성 그 역할을 두고 다 네. 아주 흔히 표현을 하는 드문 그런 배우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남성적인 그런 그 파워를 네. 아주 무대 위에서 여성으로서는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그 역할도 참 잘해 그렇게 잘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넘어선 네. 그런 연기자로서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국악을 처음 접한 것이 여성 국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무대 위에 남성 역할이 굉장히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리도 그냥 평범하게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보다는 남역들이 하는 소리가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남역을 연습을 하고 남역으로서 무대에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저도 모르게 그런 포즈라든가 아니면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오히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치마 저고리를 입으면 오히려 어색해하고 바지 저고리 덮어 이렇게 입으면 그걸 더 자연스럽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이제 그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배우로서 그 역할에 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남역을 하게 되면 또 그냥 남역 자체로 서 있어서 그게 저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거의 이제 10년 이상을 그렇게 무대에 서다 보니까. 어떤 이제 우리 이길 남은지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
그 예술인으로서 걸어왔던 과정을 보면은 여성 국국으로부터 왔던 또는 판소리로부터 왔던 여러 자양분들을 나름 잘 섞어서 자기가 또 이렇게 잘 표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쪽 그 숨결을 잘 열었구나, 길을 잘 열었구나 하는 그런 쪽은 오히려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닌가 싶고요. 또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또 그래서 그 같은 여성인데도 우리 남은지님 좋아하는 그런 분들 없어요.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오셔서 아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멋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진 찍기 원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는 입장에선 또 굉장히 헷갈리시기도 한가 보다.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긴 한데 멋있다고. 세상에. 예.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춤으로 또 많이 무대에 서고 있는데 네네. 창덕궁 그 소극장 네. 그쪽에서 상설 무대 마련하게 됐다면서요. 아, 네. 네, 그거 얘기 좀 자세히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상설을 하려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춤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때 이제 손만희 선생님의 제자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춤 발표회 이후에 한 2주 만에 공연을 한번 기획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춤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는 춤 발표회다 그러면 춤만 순서대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2주 뒤에 준비하는 작품에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춤들을 이용해서 스토리도 좀 넣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여성국국 할 때만 해도 상대 배우가 꼭 있어야 작품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 작은 극을 해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춤을 가지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춤하고 또 어떤 스토리하고 뭐 약간의 연기와 검술 이런 것들을 넣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극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연을 했는데 고맙게도 창덕궁 소극장 대표님께서 이번에 상설 공연을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10월 14일부터 이제 토요일마다 3시에 이제 상설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극의 제목은 결, 그 첫 번째 이야기라고 일단 지었는데요. 상설의 제목은 넘나드는 자국이라고 따로 이제 돼 있는데 혹시 혼동하실까봐 제목 두 개를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잠깐 좀 그 스토리 살짝 좀 눈치 좀 채게 좀 네, 살짝 네. 얘기 좀 해줘요. 단어 주시지 말고. 네. 되게 어떤 스토리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될까요? 네. 좀 약간 미리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여성 국극을 처음에 할 때는 남역을 주로 하긴 하지만 나중에 들었던 생각이 춘향전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극들도 대부분 다 여성들끼리 작품을 하는데 주로 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은 항상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뒤따라가는 그런 역할?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요즘의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는 중첩해서 담고 싶어서요.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서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네, 조금만요. 굉장히 부잣집 사람들이나 아니면 잘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여성들이 뭐 가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자, 부모님 뭐 이런 본인보다 강한 세력에 의해서 목숨까지 이제
한 왔다 갔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사연. 그리고 빚을 물려받고 자란 청년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거는 그런 말씀드리지 그럼요, 않겠습니다. 그럼요. 1차 그 1인 다역을 그렇게 소화하시나요? 다역이 굉장히 많은 다역은 아니고요. 네. 주로 제가 남역을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남역의 입장에서 이제 줄거리를 끌고 나가는데요. 여역을 한번 하긴 하지만 좀 어색하기 때문에 탈을 쓰고 합니다. 여역을 탈을 쓰고 하고요. 남역은 이제 제 얼굴로 하고요. 그래요. 우리 이길 남은지님의 그 소극장 창덕궁에서 네네. 앞으로 토요일마다 네. 열리는 그 춤과 이야기 네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은 도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네. 눈길을 줘야 되거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분들 네. 아마 그런 분들 이야기가 다양하게 이렇게 춤과 함께 펼쳐질 것 같아요. 그때 춤 사이도 좀 여러 장면으로 나오나요? 네네. 춤도 이제 뭐 한량무, 청산연가, 그리고 덧배기. 덧배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태평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덧배기 와서 보시면 보실만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 한 번만 더 지금 제목이랑 우리 장소랑 또 상설로 열리는 그 이결 남은지님 무대를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0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도남은 국악당 아니고요. 소극장 창덕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3시에 결 그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상설의 제목은 넘나드는 자국입니다. 네, 오늘 전통사랑 이웃사촌의 우리 이결 남은지님 배우이면서 춤꾼으로 또 이제 멋진 새로운 창작물 선보이고 계시는 그런 상설 무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결 남은지님의 소극장 창덕궁 무대에 많이 좀 성원 보내주시고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